봅시다. 자, 먼저 콜 AB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콜 AB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이다 라는 표현 해볼 건데요. 오케이. 지현이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전화통화 해야 돼가지고. We call him Spider-Man. We call him Spider-Man. 여보세요? 예. 아, 지금 그 제가 노트북 초기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비트로크 걸려있다 그래서 aka.ms.my 뭐죠? 하여튼 그 주소로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고요. 예. 지금 PC가 사용이 안 돼서 태블릿으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죠. 제가 뭐야 휴대폰으로도 접속을 해봤고 탭으로도 접속을 해봤는데 둘 다 안 되니까. 이게 뭐 그냥 제가 넋놓고 기다린다고 해결이 언제까지 된다라는 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전 지금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기 때문에 레드라고 부른다라는 게 because가 접속사고,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지현이가 해볼까?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을 때는 행복해집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hen she is happy.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뭐야? 자네가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When 그걸 왜 넣어야 되죠? 그 친구를? 입을 떼니까 when 뜻이 뭐뭐 할 때가 있어. 웬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을 때 그녀는 행복해집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When she wears red, she's happy. 그렇다면은 지연아,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로? Why do you? 계속 해봐. 선생님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봐야 되니까. Why do you she is happy?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에요? 왜 그녀가 잠깐만요. 자, 지금 여보세요? 예, 다시 또 새로 고침했는데 죄송합니다. 알 수 없는 문제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 알 수 없는 문제를 알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회사에서 하는 일이지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예, 그건 알죠. 당연한 거죠. 저는 지금 회사 쪽에 알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홈페이지에 관리하고 이거를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알겠단 말이에요. 다른 계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다른 계정으로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가 불통, 아니 불이 났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다른 네. 예.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는 방법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하라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해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2시간째 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을 때 그녀는 행복하다. 이게 왜 그녀는 행복하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게? 응?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을 때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동의합니까? 그러면 네 생각은 뭔데?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당연히 언제 행복한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겠죠. 이게 무슨 왜 행복하니? 왜? 그녀는 왜 행복해? 빨간색 옷을 입을 때 행복해. 그녀는 언제 행복해? 그녀 빨간색 옷을 입을 때 행복해.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언제 행복하니라고 묻는 말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en does she, where she is happy?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When is she happy?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When은 무슨 뜻이에요? Is she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When is she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언제 그녀는 행복하니 만들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When does she wear? 언제 그녀는 입니? 여기 does 앞으로 나갔는데 얘는 아직도 wear가 아니고 wears를 달고 있지를 않나?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고 난리를. 여러 가지 보면 또 빡치네.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온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You come. 아 지금 네가 온다군요. You come. 그러면 네가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연? 네가 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I 계속 해봐. went 맞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Until you come, I will wait here. 공부한 거 맞아? 진짜로? 그래서 네가 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거다라는 표현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Until you come, I will be here. 그 다음에 네가 온 다음에 우리는 파티를 할 거야. 우리 너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라는 표현.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가 온 다음에 우리 파티 할 거야. 놀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새로 고침 계속 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잠시만요. 네가 온 다음에 우린 파티를 할 거야. 이거 표현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공부한 게 맞을까? 공부한 척 한 거 아닐까? 혹시 설마? 지금 이 중에서 보내주신 것 중에서 복구키 찾기 마이크로소프트 지원 이게 링크가 걸려있는 건데 이걸 탭해보란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이건 그냥 안내인 것 같은데 복구키는 어디에 있나요? 다음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아니, 뭔가 제 계정에 어떤 뭔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건가요? 경우가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로 전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같은 문제로 전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해결을 기다렸을 때 해결된 경우가 어느 정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걸 지금 네. 그럼 지금 메일 보내주신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맞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래서 네가 온 다음에 우리가 파티 할 거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가 온 다음에 우리 파티 할 거야라는 표현 방금 그렇게 하면 되나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다. 방과 후에가 뭐예요? 영어로? 학교 마친 이후에 방과 후에.
그럼 네가 온 다음에는 뭘 것 같아요? After you come. 당연히 after you come이겠죠. 어? 오늘 지금 기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여기 했는 내용들은 통문장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9시에 9 o'clock I end 9 o'clock 오케이. 내 생일날에 뭐 만든 게 하나도 없냐 지현아? 어? 응? 만든 게 하나도 없어. 헤이,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빡쳤는데 지금 너까지 거기다 얹어주는 거야? 어? 나의 생일날에. 맞아? 응? 내 생일날에 라는 편. 방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In my birthday. 응? On my birthday다, 이건들아. 어? 참자. 참자. 통문장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대로.